뭔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않으면은 임대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것 같고, 아까 좋은 지적인데 임대사업자들이 뭐 양성이 됐다고 해서 집값이 올랐다라는 그런 근거가 최근 저금리 유동성 이거로 뭐 다른 사람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런 공식이 좀 많이 깨진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. 예. 네. 네, 그러니까 참 그 어떤 타겟을 갖고 집값을 잡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. 그리고 2023년도는 어떤 측면에서는 진짜 내 집 장만을 미뤘던 사람들이나 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치신 분들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된다라는 측면도 있기도 하거든요. 뭐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, 그런 상황에서 2023년도 또 정책을 활용을 해서 어떤 그 제도 안에서 뭐 투자라든지 내 집 장만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뭐 어떤 그 팁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면 좋겠냐라는 것도 좀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. 네. 이게 입지 좋은 곳에 주변 시세보다 싸다.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든지 내 집 마련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,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단기 양도세율 완화죠. 네, 거기에다가 이제 전매 제한 기간 단축, 실거주 의무 폐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, 특히 이제 분양권 전매 관련해서 보시면은 기존에는 1년 미만 보유하면은 70%, 그리고 1년에서 2년 보유하면 60%. 거기다가 이제 분양권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대부분 묶여 있다 보니까 전매 제한 기간이 걸려 있어서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최대 10년까지 못 파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. 그리고 실거주 의무까지 이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막 금리가 오르는 때는 사실 이제 이런 금융 비용 부담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. 그래서 이제 둔촌주공이나 뭐 장희동이나 철산도 이런 데 다 청약 경쟁률이 너무 저조했던 것이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던 거죠.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강남 3구랑 용산 제외하고 규제 지역 다 해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,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도 규제 지역이 그동안 이제 최대 10년이었다면 3년으로 확 줄이죠. 그리고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는 이제 4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이고, 그리고 실거주 의무 기간 자체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어요. 이렇게 되면 사실 상대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분양권 공급이 좀 많아질 수도 있겠다. 그러면 이게 결국에 입지 좋고 주변 시세보다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많은 단지 위주로만 좀 분양권이 유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분양권 전매가 나온 김에 이제 법률적인 쟁점을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, 분양권 전매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좀 그 다운 계약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보통 손피라고 부르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프리미엄이 얼마냐,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분양권 상태였다가 이제 보통 입주를 하면 집값이 확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집값이 그만큼 오른 게 아니라 분양권 단계에서는 다운 계약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게 보통은 분양권 자체는 주택보다는 공급이 적잖아요. 그래서 매도인이 좀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좀 양도세를 줄이고 이제 그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줄이는 뭐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다운 계약들이 좀 성행하기는 하거든요. 근데 이게 문제는 만약에 다운 계약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세금을 정말 많이 내셔야 될 수도 있어요. 네, 그래서 분양권 취득가액 5% 상당 금액을 이제 과태료로 또 부과할 수가 있고, 탈루한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들에 가산세가 엄청나게 많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게 준공 후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. 뭐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 비과세 혜택도 못 받고, 네, 그렇게 되거든요. 그리고 분양권 다운 계약 이거를 중개한 중개사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처벌을 받게 되죠. 아니, 얘기 들어보면 지금 엄청나게 규제 해제를 하는 게 속도가 엄청 빠르고 혜택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, 근데 또 얘기하신 것처럼 보면은 분양권 관련된 공급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전에는 그냥 뭐 없을 때는 아무데나 청약하고 아무데나 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런 분양 관련된 제도들이 변화하다 보니까 청약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. 그러니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가점이 소위 말하는 그 거의 폭망했거든요. 그러니까 미분양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. 그다음에 소위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둔촌주공이라든지 뭐 장이사구역이라든지 철산주공 8구단지라든지 이런 곳들의 경쟁률을 보면은
불과 몇 년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완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. 2023년도는 이런 어떤 청약이나 분양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이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하고 또 청약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가볍게 좀 이야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2023년도에는 청약하실 수 있으면 무조건 좀 노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남권 청약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특히 이제 방배동 같은 경우에도 이 일반 분양을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방배 5, 6구역 해가지고 방배동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방배동 레미안 엄페를라 그리고 방배동 DH 방배 여기서 각각 500세대, 1700세대가 나오거든요. 꽤 많아요. 그리고 청담 반포 잠원 쪽에서도 일부 분양 물량이 나오는데 여기 물량이 많진 않아요. 그래서 뭐 청담 르엘 같은 경우에 청담 3익 아파트 재건축한 거거든요. 여긴 한강뷰가 너무 잘 나오죠. 그래서 170세대 그리고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 어려워 263세대 나오고요. 잠원동 메이플자이 여기는 지금 신반포 이제 그 아크로 리버파크 뭐죠? 근데 이름은 이쁘다 메이플자이 이름 제일 작명 잘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크로 리버파크 여기랑 이제 견줄장도로 좀 이제 그 반포 대장주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한 236세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뭐 물론 방배동이랑 청담 반포 잠원 이런 데는 입지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. 평당 단가도 마찬가지고. 그게 왜 그랬냐면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비율이 50%밖에 안 돼요. 근데 서초나 뭐 반포 이쪽은 80% 가까이가 아파트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방배동 주거 만족도가 좀 낮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는 하거든요. 이제 기반 시설도 아무래도 덜 갖춰져 있을 거고 또 노후 주택들이 막 밀집해 있으니까 거주 환경이 좋지는 않죠.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평당 분양가를 한번 보면 방배동이 결코 좀 싸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84형 기준으로 봤을 때 15, 16억 원 이렇게 나올 거다 분양가가. 근데 반면에 청담, 반포, 잠원 이런 데는 19억에서 20억 사이로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 크게 차이 안 나잖아요. 몇 억 차이 나긴 하는데 주변 시세로 보면 이제 방배동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 2021년에 입주했거든요. 근데 호가를 보니까 한 27억 원 정도에 지금 있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방배동 아트자이 입주했는데 여기도 한 25억 정도 되더라고요. 이제 반면에 이제 반포 쪽을 좀 보면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뭐 이런 데는 지금 호가 39억 막 이렇게 가거든요. 그리고 아크로 리버파크도 뭐 40억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시세로는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. 이제 분양가가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에 비해서. 거기다 이제 반포 같은 경우에는 1, 2, 4주구가 빠르면 이제 올해 분양하거든요. 그럼 여기가 8,000세대 정도가 들어서는 이제 단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남권에 크게 그 많이 공급하는 사례는 이제 당분간 없을 거예요.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반포가 계속 이제 시세를 리딩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청약 가점이 좀 넉넉하다면 방배동 쪽보다는 이제 다른 강남권 단지를 좀 노리시는 게 수익 면에서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